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도프리입니다. 자, 오늘 할게 소녀 위담. 자, 지난 시간. 자, 이 주인공의 이 주인공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그 처음에 제가 그 실황했을 당시에는요, 진짜 영화, 예, 영화 큐브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게임일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파보니 이 주인공이 여자가 이 무슨 한 가문에, 그러니까 그 흔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 사이비 종교와 같은 그런 가문에 일원이었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의식을 하는 중에 뭔가 좀 어겼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탈출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상자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이 상자가 과연 예,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왜? 여전히 이 상자 자체가 좀 수수께끼이고, 또 한 가지로 제가 그 크나큰 실수를 벌였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건데요. 예. 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주인공이 그 옆에 있던 그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상 죽은 몸이었던 걸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거를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제작하시는 분의, 그러니까 일본 분이죠. 제작하시는 분의 제작하신 그 이 작품의 그 프리퀄 격을 제가 플레이를 안 했어요. 그 안 한 상태로 플레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 이게 대체 무슨 게임인가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끝까지 해본 사람도 아마 그런 대답을 했을 거고, 이 중간밖에 안 가서 사실 아 스토리가 대충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파보면서 예, 그러면서 소녀의 위담 일단은 플레이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만약에 소녀이들 좀 빨리 끝난다! 라고 하면은, 예, 그 이전에 또 프리코 교육이, 소녀 기담이라는 그 작품이 있대요. 예, 그걸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분들,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오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내보도록 하죠. 자. 자. 오케이, 여기 숨는장인 것 같아. 어, 뭐야! 뭐야. 로코 안에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어우. 그거 누가 모른대요. 어휴. 어우, 진짜 무서운데요. 예. 봅시다. 와! 아, 맞다. 구멍 있는 거 뭘 봤고 내가. 아. 오, 근데 이거 보세요. 예. 길 막히다. 야, 이거 쉽지가 않겠는데,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니, 여러분 화면 큰 상태 커가지고 아마 잘 보시는데, 저는 지금 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 보시면은, 예. 여기 구멍이, 예. 크게 보이는데 이쪽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막 구멍에 막 가시들이 막 나오는데, 이걸 한번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아까 전에 이거 바닥 못 봤거든요, 제가. 예. 이거 뭐 이거? 왜 그런 곳에 있는 거야? 어? 오씨. 어! 오케이. 자, 10초 갑시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됐어. 이런 그래도 간단해. 근데, 오씨, 이거 뭐야? 뭔가 하얀 게 있어요. 예. 어! 뭐야! 이것도 안 열렸어? Holy crap! 와,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 여기서 끝난 거면 그나마 당일 것 같습니다. 예. 와. 자, 와이어도 조심해야겠어요. 예, 저거 와이어 함정인 것 같았거든요. 예, 저거 도망칠 때. 예. 됐어. 다음에. 이거 뭐야? 뛰면 위험하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 10킬 캐릭터를 해제 시켰네. 오. 씨, 어떡하라 여기서. 씨, 뛰고 싶어 못 뛰는데. 게다가 오, 그렇지. 이제 뛰면 안 돼 이거. 아, 뭐야? 왜 여기 막히지? 와, 큰일 났네 이거. 뛰면 위험하다는 걸 이해는 인지를 했거든요. 근데 안 뛰려고 애썼는데, 여기 가면 안 되나 그러면? 어. 여기도 위험한데. 씨. 여기 그래도 안전이네요. 예. 쉣, 진짜 미치겠다. 쉣. 아, 미치겠네. 와. 그다음 여기 어디야? 헐, 이거 뭐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거? 예. 이게 뭐야 이거? 시체가 여섯 구? 게다가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 보자 보자. 뭐라 하냐? 구멍 1, 8, 2, 10, 3, 12? 뭐야 이게? 1, 8, 2, 10, 3, 12? 이게 무슨 말이야? 1,
한번 있어봐. 다시 한번 더 예. 자, 봅시다. 구멍 1, 8, 2, 10, 32. 구멍 9 해놓고. 야,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이거 뭐, 지뢰찾기 하라는 거야? 뭐야? 혹시 여기에, 여기 순서가 있나? 뭐, 여기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어.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1, 8, 2, 10, 30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쉣,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진짜. 일단 여기, 일단 모르니까, 일단 눈, 딱 눈 감고, 이렇게 하자. 어. 안 그래도 지금 무서워 죽겠거든요? 예, 일단 이 게임 있잖아요? 예. 보시는 분들 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절대 무슨 불꽃 시청하지 마세요. 예, 아우 일단은, 어, 남은 거래요. 일단 지금 현 시간, 여기 있죠, 지금, 예. 아, 이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러기 이걸로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다가 막혔다고 쳐요. 예.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게다가 이거에다 이거 순서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어. 이씨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일단 여기 일단은 예. 이쪽으로 한 다음에 일단 눈 감자. 어우 진짜 못 보게 돼 진짜. 아니네 그래도. 어. 아니야. 그러면은. 있죠. 네. 아 이것도 아니야? 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고. 이거 설마 랜덤 바뀐 거 아니야? 아 그거까지 아니구나. 어. 아씨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아씨 또 지난번 저 공략 봐야 하나 이거. 아. 이따 눈 닦고 이거다 이거. 어. 그럼 어디서 봐야 돼? 아. 설마 여기서 뭐 구멍 있는 데서 뭐 여덟 걸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어? 1. 아 여기까지 아니고. 후. 아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예. 아 진짜 어려운데 이거. 이거 아무래도요 예. 여기서 뭐 힌트가 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미안하다. 예. 이거 담겨있네요. 그러면은 무슨 어떤 거 의미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아 어쩔 수 없네. 그러면은 예. 어쩔 수 없이 예. 굴욕이지만 예. 공략 이용해야겠어요. 예. 와 얘 대체 이거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구멍 안쪽? 그래서 여기 별자보라고 여기 시신이겠고 어. 이게 뭐야? 어 이거 진짜 감이 안 잡히는데 이거 어. 진짜 감 안 잡히거든요 저 지금 예. 그러니까 구멍 안쪽이면은 요 사이에 떠고 요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설마?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어. 가만히 있어봐. 구멍 1, 8, 2, 10, 3, 12 구멍 9 한 대. 가만히 있어. 구멍이면은 잠깐만. 이게 아무래도 순서가 있는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지금 시체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 봐가지고요. 예.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 이게 1번이라고 하면 8개, 어. 구멍 8개. 그리고 2번이 지금 구멍 보니까, 어. 3, 4, 5, 6, 7, 8, 9, 10개. 그리고 이쪽은 3이니까 3 해놓고, 4, 5, 6, 7, 8, 9, 10, 11, 12. 이게 그거란 얘기인데 문제가 이제 그 구멍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래요. 어. 뭐 여기서 뭐 딱발에 뭐 짚는 거라도 있으려나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 어. 아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복잡하거든요 이게. 아 역시 한번 해답을 찾아봐야겠어요. 디스플레이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예. 봅시다. 해답 뭐야? 뭐야? 30? 30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 구멍에 대한 뭐 찾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 뭐 해답을 찍을 수 있는 뭐 이런 건가? 한번 보자고. 왜 30인지. 21. 아 알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구멍 1, 첫 번째 구멍인데는 뭐 8개, 그리고 두 번째 구멍이 10개, 세 번째 구멍이 12개 이런 식이니까 이거를 합하면 30이 된다 이거구나. 아하 오케이 알았어. 그럼 근데 이거를 어디서 입력을 해야 하냐 문제인데. 어 이거 아무리 입력해야 뭔가 구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선배 여기 올라가야 하나? 여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아직 열리지 않습니다? 어! 뭐야! 오 깜짝 놀랐어! 이거 상자 또 보고. 어 이때 열리지 않은 겁니다만. 네. 상자 하면서. 오 마이 갓. 내려가야겠네요. 예. 네. 그 뭐야 방이 바뀐 건 아니구나. 어 다행이다. 어 뛰면 위험해. 어. 오 여기 아까 이 구멍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어. 구멍 아직 뭔가 빛나고 있다. 손을 넣어볼까요? 아 아직 손 넣었어 했잖아. 어 이거 아하 이게 답이구나. 맞네. 지금 보니까요 아까 전에 그 구멍에 있었던 거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네. 어 이게 1번이 1번이 8, 어 2번이 3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럼 4 그럼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4 같은 이렇게 8 10 어 12 그리고 4 하면은 다음에 이제 그 16 14인가요? 예 14겠고 어 14 지금 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엑셀로 표시기 전에 시체를 찍어놓은 지점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예, X 이 시체로 찍은 지점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어, 이게 8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고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아까 제 그 오른쪽 방에 있었던 이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예, 이거 순차적으로 보면 시체 방향이 세로로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 있던 거는 어, 위에 있던 저 잠깐 이거 좀 어, 카메라 잠깐 바꿀게요. 잠깐 들어봐요. 예. 됐다. 자 이 화면 잘 보이시겠죠? 예 일단 실수 죄송합니다만 어. 예. 지금 보시면은 이 순서가 바로 이 순서예요. 예. 지금 보시면은 시체 방향으로 봐가지고 다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이제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고 예, 가로 방향으로 나와 있지 않죠? 예, 이 정도라고 순차적으로 보면은 예,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홉 개 구멍 중에 하나가 막혀 있으니까 여덟 개가 되는 거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순서를 예, 조합해서 본다면은 예, 이 순서를 어, 조합해서 보면은 12번째 거 같은 경우는 예, 30이 된다 이 의미를 가지고. 근데 이거 30을 입력할 수 있는 데가 한번 봐야 돼요. 예. 손을 개인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예. 어? 잠깐 저 뭐야 이거는 필요들에 종이 쪽에 떨어져 있다 읽어볼까? 예 봅시다. 손가락 하나를 잘라내고 그자의 거짓을 문다. 그것을 10번 반복한다. 이미 다 잘라냈으면 제외시킨다. 그 10개 손가락 다 잘라낸다 이 의미잖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수호자의 손을 배를 갈라 내재의 피로 몸을 씻겨내고 상자의 집에서 열갈 수액에 옮긴다. 야 미쳤지 이거는 안 그래요? 약 40개 넘는 상자에 둘러싸여 상자의 기력이 이어져 자신의 손에 의해 상자가 만들어지고 굶주림에 병들고 광기에 이르러 흐르는 피는 몸에 돌아오지 않고 손과 머리칼 내장을 상자 안에 채워넣으리 자신의 방과 전력을 상자 안에 채워넣으리. 상자의 목소리 상자의 신화 진실을 말하는 무녀가 되어 그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고 미래에도 거짓이 없는 마을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니 그러나 이틀 견디는 무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모두 비치가 되어 세멸하리니
이 내용을 봐가지고 이거 진짜 너 미친 거야 이거 진짜. 예. 와 사이비 종교 중에서 이 정도까지 진짜 와 대단하네. 오우 무서워요. 예. 자 상자입니다. 넣어야 될 뭐 내용물을 찾아야 된다 라고 보니까 와 손가락 어후 이상은 네 많이 달려주세요. 어머 뭐야 이거. 잠깐 창가 쪽에서 문 열려있더만 이게 나오네. 어 뭐야 잡새 걸렸다. 오 깜짝 놀랐어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 손 한번 집어넣을 수밖에 없나 이걸 보자고. 아 어우 귀신. 아 근데 이거 못 보고 같잖아 지금. 왠지예요 제가요. 예,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진짜 못 보거든요. 예, 일단 눈 감아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Alright. Alright. Okay. 여기 중간까지 한번 보자. 여기서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방심하면 안 되니까 어 여기는 보이는 거죠. 어 진짜 못 보이다 지금. 뭐지? 뭔 소리지? 뭔 소리 들으셨어요? 아씨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모르겠어 지금. 무서워. 됐나? 아 보자 보자. 아직까지는 뭐 보이는 게 없어 지금. 예. 다시 한번. 아 진짜 무서워 죽겠거든요 지금 저. 예. 웬만 이러지 않아거든요 지금. 닿나? 아직 아니고요. 예. 닿나 말라인데. 되나? 머리 있다 있다 나도 된 거 같은데 어때? 아씨 아 모르겠어 지금. 어 됐나? 뭐 좀 애매한데 이거? 다시 요 정도가 안 되나? 그러면? 일단 눈 감지 이번에. 손 넣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어메야. 오야. 보셨죠? 예. 이거 함부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였나 봐. 아. 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이때 요거 답까지 해결했거든요. 예. 답까지 일단 아, 완전 해결한 거 아니다. 반 해결한 상태군요. 와, 근데 이게 아, 미치겠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잠깐. 아, 여기 이거 여기구나. 아하, 그, 여기, 30, 어. 그,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어. 잠새 걸려서 안 되고요, 그쵸? 예. 이렇게 해서 손 넣어야 하나, 설마? 아, 보자고. 일단, 모르겠지, 눈 감시다, 예.
구멍 키웠어요. 이제 오는구나. 아, 이걸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하는구나. 오우 쉣, 진짜 어우 무서웠네. 그다음에 내가 왜 이걸 무시했을까? 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자, 구멍 열쇠요. 봅시다. 오, 뭐야? 여기 대체 어딜까요? 모르겠어. 날카로운 가위가 떨어져 있다. 날카로운 가위 죽고. 오! 어어. 느낌 주셔야 돼, 이거. 이때 나가자. 그러면 그나마 여기는 안전해서 다행이다. 도구는 가자. 내용물이 필요하다. 자, 보자고. 여기서 이제 손가락 10개 다 잘라낸다는 것과 수호자의 손으로 배를 갈라. 내. 이것도 맞춰야 한다는 거야, 설마? 와, 진짜 미치겠다. 와, 이거 이렇게 잘할 거 게임 진짜, 예. 생전에 처음 있는 일이네요. 와, 그러면은, 여기서 해결해야 하나, 그러면? 상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야,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서 해봤자 소용없겠고요, 그쵸? 예. 와, 진짜 미치겠다, 이 게임. 와. 내용물 필요하다고 하면은, 혹시 저기 아래에 있는 저기로 해야 하나? 와. 저기 제가 지나갔던 데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그러면은, 오케이. 타이밍 보자. 타이밍 잡혀있어. 이렇게 해서, 아우! 돌아가자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를 해놔, 설마? 날카로운 거에서 손가락을 잘 가. 아, 이렇게 해서, 어휴! 안 들래. 자, 잘라낸 손가락을 획득했다고 하고, 아우, 쉣. 나, 이제 필요 없다. 이때 잠깐 한번더 세이브 하고 가자. 와. 무서운데요, 이거? 예. 진짜 제가, 예, 웬만하면은, 뭐야. 여보세요? 뭐야? 지금 그쪽으로? 뭘 그쪽으로? 무슨 그쪽으로 온다고? 뭐야? 파이 바뀌었어. 파이 바뀌었어. 왜? 뭐야? 뒤? 와, 뭐야? 이렇게 해서 오케이 피하고 여기 구멍 있었구나. 이게 안전 연결이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여기서? 그 여기 다 안전이 다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기서는 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야. 왜? 뭐야? 여기서 그냥 뛰어야 하나, 그러면? 그럼 여기서, 아니, 뭐야? 여기도 함정이야?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내가 뛰었구나, 이거는. 뛰자고, 여기서 뛰어. 근데 여기서 걸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알겠다. 나를 지금 못 봤는데 지금 칼이 날라오고 있어. 예. 오케이 좋아. 그러면 칼, 잘 봅시다. 예. 됐고. 그게 문제인데. 아이 실수. 컨트롤 있어요. 예.
배꼽. 그러면 요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와 휴 와 무슨 어 뭐야 저 혹시 저 어 뭐야 아까 개조해 치킨 거 치킨 거 먹을 어 뭐야 어 수이 뭐 또 만났네요. 제가 누구지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아 그 당시 그저 어리석은 소녀일뿐이니까. 저 멈추다네. 저뿐만 아니라 다시 자신에 대해서 모르 계시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당신을 잘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도대체 뭘 하는 거죠? 헛수고라 생각되지 않지만. 망상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의미 없는 장소를 헤매고 있다니 꿈이란 것을 알고 있다면 빨리 깨어난 편이 좋지 않을까요? 뭐야 꿈이라고? 결과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당신이 무엇을 바라든지 당신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겠죠. 그건 저도 잘 모르니까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자신의 본심을 알 수 없어요. 자신을 속이고 주변을 말려들게 하고 저는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죠? 어허 여기서 갈리나 설마? 나가고 싶다나 아직 남아있고 싶다나 허허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세이브는 했으니까요 예, 아직 남아있고 싶다라 아니 나가고 싶다 그래요? 그렇다 빨리 그렇게 하세요. 모든 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지금으로서 어떻게든 상관없는 일이죠. 얌전히 사시죠. 미련이 남아버리기 전에. 아마 그녀는 아직 당신을 죽이고 싶어 하겠죠.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저주가 끝나죠.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모든 주민들, 물론 도망간 사람도 전부 상자에 넣어 죽이는 게 그녀의 목적이에요. 헐. 비록 그것이 거짓이라도. 상자를 낳고 저주를 낳고 모든 걸 집어주고서 지옥으로 떨어지세요. 원래 죽어야 했던 법. 그것이 우리들의 숙명이겠죠. 슬슬 저는 손을 떼겠습니다. 그럼 이만. 뭐야 이걸로 끝인가 설마? 아하 화장실? 화장실까지 따라 이 건물도 수상하게 합니다. 어! 어허 보셨어 아까 전에? 얼굴 가렸어. 그냥 움직이는 거 같아가지고는 뭔가가 있는데요. 변기발에 뭐가 또 있어? 아니야, 대충 저.